금요 명란극장 시즌 3.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과연 누가 당선이 될지, 각자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이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여러 의견들, 생각들 신중히 하고 계시겠죠?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요, 낯선 당 이름과 낯선 이름의 후보들도 뛰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다소 낮은 군소정당 후보들인데요. 오늘 금요 명랑장에서는 군소 중에 군소, 미세 소수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펼칩니다. 어떤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군소 오브 군소, 미세 소수정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삼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이고 품위 있는 토론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5번 고기서 고기당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우울하고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인생은 뭐다? 고기서 고기당! 저희 고기서 고기당은 국민 여러분께 고기로 행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짠짠짠! 안녕하십니까? 기호 16번 트로트당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트로트의 민족, 인생의 희노애락과 철학이 있는 트로트로, 이 트로트로 국민 복지와 경제 행복지수를 팍팍 높여드리겠습니다. 기호 16번 무조건 무조건이야. 나마스테 나마스테. 기호 17번 나마스테당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스, 피스,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분들 바로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나마스테. 가보세요, 가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말입니다. 바로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 매일매일 소식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식가입니다. 대식가인데 소식이라니요? 아, 소식 적게 먹는 게 아니고요. 바로 소를 먹는 식사. 소고기를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일일 소식. 하루에 한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무제한 고기 뷔페를 활성화해서 실세권. 국민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내 집 앞에서 맛있는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제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꼼꼼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저희 트로트당은요, 당선이 된다면 애국가를 트로트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시나. 인재도 고루등용하겠습니다. 일단 그 복지부 장관에는 우리 임영욱 씨를 임명하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그 정능훈이 최연소 장관을 아주 파격적으로 앉혀서 교육 현장에서 트로트 조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슨 트로트 조기 교육? 소가 웃겠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나마스테. 어? 나마스테. 몰라봐요. 나마스테. 보릿고개 부른 진성 씨는 농림부 장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박상철은 해수부 장관. 특전사 출신 박군은, 김군 아니고 박군, 국방부 장관. 절묘한 인사 기가 막히죠. 트로트당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무슨 말들도 아닌 노래 제목 따라서 무슨 장관을 어머, 시켜요. 어머, 나마스테 나마스테 여러분. 원래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말 모릅니까? 어우, 여러분 나마스테. 후보님들 싸우지들 마시고요. 알바다. 자, 심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코로 숨을 들이쉬시고 병갑구를 확
열어보세요. 어딜 열어요? 자, 견갑골 어깨 쪽이에요. 자, 네. 우리 함께 나무 자세를 해볼까요? 내가 나무다. 뿌리를 땅속에 깊이 깊이 박고 있는 나무가 되어 자,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느껴보세요. 자,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의 세상, 나마스테 당이 이루겠습니다. 나마스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남하고 보고. 자, 우리 고기스 고기당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1가구 1외양간을 보급하겠습니다. 헐. 직접 소돼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짜 직업 의사, 변호사, 검사보다 더욱더 존경받고 고액연봉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로 소종합관리사를 임명하겠습니다. 양성하겠어요. 엄격한 국가고시를 통해서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소를 관리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여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봅니다. 먹는 것만 어머!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찐 행복은 맞습니다. 트로트 안에 있어요. 뭔 소리야. 트로트야말로 4차 산업시대, 미래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먹거리자 콘텐츠입니다. 안 들려. 특히 코로나로 우울한 시대, 신나는 흥겨운 트로트로 대한민국의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신바람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기호 16번 트로트당 한 표 줘.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표 줘. 나마스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비극적인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 어느 것보다 평화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나마스테 당은 오직 평화를 최고의 목표로 해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세상,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마스테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자, 함께 복식 호흡 해볼까요? 숨 들이마시고. 아, 잠깐만. 복식 호흡 이거 듣고 복식 식사, 복식 흡입. 네, 갑시다. 복식 흡입. 소를. 네. 스트레스 세수에는 고기가 진리입니다. 나마스테. 거기서 고기당을 뽑아주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신에 저는 전 국민 소고기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 저는 전 국민이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신나게 부를 수 있게 트로트당에서는 노래방 지원금을 특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나마스테. 트로트당보다는 트로트보다는 명상음악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명상음악 트로트가 최고입니다. 나마스테 당에서는 전국민 명상지원금과 명상휴가제도, 기업체마다 명상휴게실 설치하고. 아, 그러지 말고 잠깐만. 저 트로트당 대표님하고 나마스테 당 대표님, 제가 제 단일화를 전격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고기 먹고 트로트 부르고 마음의 평화를 얻자당. 고기 먹고 트로트 부르고 마음의 평화를 얻자당. 어떻습니까? 우리 3당 합당과 후보 단일화. 아, 그럼 그 단일 후보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되겠지요. 아니죠. 나이로 보나 등치로 보나 배로 보나 내가 책임져야지. 트로트당은 제 선거성이라 뭐 선거성. 들러리를 쓰라고요. 지금 많이 보자고자 하니까 이 사람 너무하네. 나마스테. 싸우지들 마시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 호흡하시고 고양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고양이 자세로 막 핥히고 싶네. 지금 뭐라고? 싸우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자, 정갈 자세를 한번 해볼까요? 마치 정갈 스팀으로 팍 쏘고 싶네. 뭐시라? 아이고야, 트로트 보다 아이고 케인 방탄소년단의 최고인 트로트는 얼어 죽을 무슨 트로트야. 뭐라고요? BTS가 좋긴 하지만 그래 트로트를 비웃었어 지금. 고기 좀 줄이시고요. 대표님 살 좀 빼세요. 내 살에 뭐 붙여주고 있어요. 나마스테. 평화. 평화. 여러분. 제가 지금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흡. 심호흡 깊게. 자, 숨 들이마시고.
now I understand the supernova scene.